이번에 뭐 아이치 트리엔날에서 중지됐던 작품이 여기 보이는 흑백 작품들입니다. 이게 바로 이제 전시 끝나고서 가지고 와서 그 전시하는 작품들입니다. 한 일주일 남겨놓고 이제 전시가 다시 재개가 됐는데 굉장히 그 이상한 전시가 재개가 됐죠.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뭐 하루 관람객 수를 200명 정도로 제한을 시키는, 그리고 그 안에서 사진 촬영도 할수 없는, 또그 안에 들어가려면 그 SNS에 올리지 않겠다라는 서명까지 하고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이상한 상식 밖에서의 그 전시가 이루어졌습니다. 우익들의 그런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,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. 그런데 볼만 터져야 되는 부분인데, 그러한 것들이 누구에게 보여진다면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임의대로 중지했다고 생각합니다.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. 일단 일본 사회에서 뭐 없었다부터 시작을 해서 오히려 뭐 자발적으로 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, 그런 분들이 보시고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아픔이 자신들은 몰랐다는 거죠. 오히려 제가 이런 구체적인 설명을 했을 때 그것이 아니라는 거를 알고 또 스스로 반성하기도 하고, 또 미안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. 어떤 여성분이 다녀가셨어요. 다녀가시고 다음에 또 오시는 거예요. 오시는데 그 다음에 딸을, 고등학생 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부분, 그리고 학생들이 모르면은 또 이렇게 묻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셨는지, 따님을 데리고 와서 한참 동안 또 전시를 관람하고 또 설명을 듣고 이렇게 가시곤 했습니다. 이분들의 아픔이 이미 70년이 지났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삶 속에서도 계속 아픔이 쌓여왔다는 거죠. 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수록 그 힘이 커지고, 또이 전시나 이 강연회를 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하면 할수록 이 문제에 대한 또 해결에 또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 겹겹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. 우리나라와 일본 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연안의 여러 나라와 함께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. 아직 만나지 못한 피해자분들이 많습니다. 또 그분들에 대한 취재도 가야 되고 기록도 해야 되고, 또 생존자, 살아계신 분들에 대한 생활이라든가 의료 복지 지원을 계속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.